자, 파이팅! 갑시다! 아, 이번 판에는 곡궁 시작해줄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고라빠둥입니다. 시즌 6.5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솔직히 셋 다 좋아. 셋 다 좋은데 분해기 한번 먹어서 빌드업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일단은 좀 요들 쪽으로 빌드업을 해줄 거고요. 오늘 목표가 일단 애쉬 한번 써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애쉬템 먹게 천천히 연패 타면서 가보겠습니다. 이거 카사딘만 잡으면은 진짜 딱 베스트긴 한데. 이거나 먹어라. 아, 그렇지. 약하게 잘 졌어요. 이제 애쉬템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, 아, 이게 구인수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. 일단 슬크지 먹을게요. 자, 다리우스도 천천히 나와주시고, 구인수 바로 만들어서 일단 잭스, 아니 잭스, 일단 직스한테 넣고 빌드업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또 연패가 안 되네. 그래도 연승 타면은 오히려 좋긴 해요. 지금부터 무한 연승 갑시다. 아, 일단 레벨업을 하긴 하는데 진짜 넣을 거 없다. 대충 느낌은 이제 G9 애쉬한테 구인수 같은 거 주고 이제 모르가나로 앞라인 채우면 되거든요. 대충 범죄 조직 쪽 가가지고 이렇게 모르가나가 궁극기가 연결이 되면은 좀 상대방한테 스턴이랑 유지가 돼요. 근데 문제는 지금 너무 약한데. 아, 이게 피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피관리가 잘 안 된다. 아, 까비. 넌 못 지나간다. 확실히 모르가나 성능이 진짜 개쩔긴 한다. 오케이, 좋아요. 와, 이거 한번 해볼까? 잠깐만, 3코 1코. 아, 이거 근데 좀 코스트가 별론데. 한번 해볼게요, 대격변. 와, 와우. 야, 진짜 돌았다. 아니, 심지어 잘 나왔어. 아니, 진심 잘 나왔어. 뭔가, 아니, 이게 맞냐? 이게 세주안이랑 바이가 나와가지고 일단 개사기긴 하거든 지금. 아, 이게 근데 좋을 수밖에 없겠다.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보다 레벨업 템포를 안 땡겨가지고 낮았잖아요, 그 챔피언 코스트가. 근데 만일 내 챔피언 그 상점에 4코 챔피언 있었어 봐, 그러면은 바로 5코 챔피언이 나오는 거야.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. 거기다가 자석 제거기까지 주니까 아이템도 바꾸기 편하죠. 미리 넣어놨어도. 지금부터 덱 변환해도 돼, 솔직히. 지금부터 그냥 덱 바꿔도 오히려 좋아. 레벨업을 한번 땡길만 하지. 땡겨주고, 위폰에 쓸모가 없고. 근데 이것도 쓸모가 없는데? 어디 보자. 물 해야 시너지가 잘 넣었다고 소문이 죽어도 안 날 것 같은데. 어, 이거 나르 이성 좀 빡세다, 잠깐만. 아니다, 나르는 근데 확실히 방템 넣는 게 맞는 것 같아. 야, 물리템 넣으니까 몸이 너무 약하다. 개꿀이었죠, 오히려 좋아. 근데 내가 애초에 4코 챔피언 갖고 있어가지고 이길 수밖에 없긴 해. 이런 거는 근데 조금 억울하긴 해. 아니, 왜 하필 나 만날 때 돈을 다 써? 억울하네. 오, 나쁘지 않은데. 이거 드레이븐으로 바꾸고 싶은데. 아니면은 빅토르도 나쁘지 않은데? 너무 약간 빅토르 너무 약간 클래식한가? 아, 근데 슬슬 100% 딸리는데? 와, 이거 인피복원 가면 큰일 나겠는데. 잠깐만, VIP 드리븐이면 뚫을 수 있나? 이게 VIP 드리븐이 사거리 무제한에 방어력이 50% 무시니까 때리다 보면은 초가스 뚫을만한 것 같기도 하고. 아, 불안하다, 이번 판. 그래도 이번 판 돌연변이 많이 겹쳐서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아닌데? 뭐냐? 아, 이거는 젤이 못 참아. 아, 근데 이러면은 잠깐만, 복원이 없는데? 이거 팔면 되구나. 뭔 소리 하는 거야. 아, 자석 제거기 있으니까 미리템 넣어놔도 상관없죠. 어차피 다음 턴에 연미복 될 확률이 없단 말이야. 일단 이렇게 갔다.
저격수를 근데 이거 받는 게 맞아요. 내가 한번 해봤거든? 이게 제리가 저격수 받는 거랑 안 받는 거랑 데미지가 진짜 농담 안 치고 두 배? 까이진 아닌데 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격수 넣어주는 게 괜찮아요. 앞라인만 강화시키면 돼 이제! 앞라인만 강화시키면 돼. 괜찮아. 다음에 싸울 상대를 예측해. 레벨업해. 브라운너 앞라인을 강화시켜. 사격애를 찾아야 돼. 아유 좋은데. 다 연미복 레오나 쓰는 게 맞는 것 같아. 괜히 체리 노리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자. 아 애매한데. 일단은 다음에 만날 상대 여기 아리 띄우면 될 것 같아요. 여기는 자 일단 맞추긴 했거든. 이거 앞라인을 어떻게 갖춰야 되냐. 이거 앞라인이 결국에 제리 쓰면 앞라인이 문제인데. 오케이 뭉쳐있는 배치 상대로 제리가 살살 녹죠. 그리고 이거 분해기 먹어서 딜 잘 나오거든. 이거 부족한 딜 분해기로 채우면 될 듯. 오케이 아 쌀벌하다. 야 근데 이거 AD 제리 해도 되긴 하겠다. AD 딜 높다. 드레이븐 쓰는 거 맞아? 일단 써. 오케이 대리. 어 뭐야. 아 깜짝이야. 아 깜짝이야. 아씨 괜찮아. 아 고학제리를 할걸 그랬나? 여기 생각하면 고학제리가 좀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하고. 이거는 그 방템을 추가해야 돼요 무조건. 최대한 방템 위주로 가야 돼. 오케이 제리 그래도 이게 후반 가면 이기는 게 내가 구인수라서 공격 속도가 점점 오르거든요? 이게 궁극기 쓰면서 때릴 때도 집중해봐. 제리 이상 찾아야 돼. 나이스. 아 막템이 조금 거시기한 뒤 오히려 좋아. 아 이게 사격애가 뒷자리면 상관이 없는데 앞자리여가지고 겁나 불안하다. 지금 세긴 한데. 자 일단은 괜찮아요. 지금 조합이 안정성이 생겼거든. 이제 후반만 가면 된다. 버텨라. 이게 사격애가 맨 앞자리여도 레오나랑 바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만하거든. 궁극기만 발동시키면 어쨌든 제리가 싸울 수 있으니까 그 전까지 안 녹으면 된다는 마인드. 오케이 녹여요. 아 진짜 개 어거지로 간다. 아 내 앞라인 왜 이렇게 약하냐 진짜. 오케이 사소해. 덧발톱 이거 CC 당하면 안돼. 덧발톱이 맞아. 예견으로 전부 다 다음 상대 맞춰가지고 이기면 돼. 자 여기는 일단 11을 띄웠어요. 오케이 아 이게 힐끔힐끔 봐야 돼. 너무 대놓고 보면은 상대방이 나를 만난다는 거를 예측을 해갖고 이게 몰래 봐야 되거든. 대놓고 보면 안 됩니다. 그래도 대놓고 안 봐가지고 이겼죠? 어거지긴 한데. 오케이 배치 좋아요. 일단은 1대1 상황 가기 전까지는 내가 다 치트키로 이길 수 있어. 도망가면 돼. 제리 도망가면 돼. 등 켰고. 오케이 멀어져서 도망가면 상관없죠. 일단 너무 야 왜 이렇게 살 떨리냐. 아 나 겁나 잘 풀린 거 아니었나? 아 이거 대격변까지 완벽했는데 왜 이렇게 뭔가 살 떨리지 게임이. 이런 거 하지만 사소하다. 싫고 공 맞아서 죽었죠 베스. 나를 빼는 게 맞냐? 나를 빼 필요도 없어. 매섭게 보이는 제리 삼성. 야 잠깐만 서풍 봐야지. 와 큰일 날 뻔했다. 와 배치하다가 서풍 안 볼 뻔했다.
사소해요. 끌리지만 않으면 앉을 듯? 오케이, 렉사이 피했고. 렉사이가 강하긴 한데 결국에 단일 딜러라서 녹이는데 오래 걸리거든? 제리가 훨씬 낫죠? 라고 렉사이드 몰린 사람이 말합니다. 오케이! 많이 세졌다, 덱. 필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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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이거 카직스 띄우면은 여기도 별거 없거든? 덧발톱이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 별 상관 없어요? 사소해? 사소하게 가냐? 사소하게 가냐? 아, 그렇지. 카직스가 CC에 엄청 약해. CC 당하면은 좀 아무것도 못하긴 해. 그리고 꼭 이렇게 VIP 제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하죠? 충분히. 아, 근데 이거는, 야, 초가스 견제해야겠는데? 매서운데? 아, 근데 빅토르가 실코 궁 맞아서, 아, 실코 때문에 궁 빨리 쓰는 게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. 사소해. 그렇지. 무빙. 와, 근데 이거 무빙이 진짜 기가 막히다. 상대방한테 멀어져서 궁극기 쓰는 거 이거 개사기 같은데? 어찌됐든 저찌됐든 이기면은 사소한 거다. 나이스. 어, 이거 진짜 제리 나오면은 팔고 VIP 제리 찾아도 될 듯, 이러면? 한번 팔아봐. 안녕? 그렇지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그죠? 완벽했어. 휴, 완벽했어. 끝났다? 야, 이 정도면은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겠다? 예견이 이제 좀 무쓸모긴 한데, 어차피 서풍이 두 개여가지고 좀 무쓸모하긴 해. 그리고 VIP 제리 이제 뽑았기 때문에 제리가 끝까지 공을 쓰거든요? 그러면은 제리 딜로스가 아예 없겠죠? 근데 결국에 4코랑 5코 차이라서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해. 나이스. 좋아요. 뭐 아리 삼성이라도 나오냐? 아리 견제, 아리 견제. 아, 뭐야, 왜 이렇게 젤이 많이 나와? 아, 야, 근데 이거 야, 이거 아리 삼성 나왔으면 졌을 것 같은데? 야, 이거 설마 이번 턴에 죽이겠죠? 이번 턴에? 이번 턴에 못 죽이면은 약간 애매하긴 하거든? 오케이. 아, 한 마리도 안 죽었는데? 실코 궁. 실코 궁. 오케이. 들어가시고요. 자, 이상으로 뭐라고 해야 되냐? 아무튼 알아봤습니다. 야스.